자, 여러분, 요 키위. 겉보기 그냥 키위 같지만 보통 키위가 아닙니다. 와, 매끈매끈해. 결실의 계절 가을. 제주에서는 새콤달콤한 키위가 맛있게 익어가는데요. 영양 가득한 슈퍼푸드 제주산 레드키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을이 되면 제주에서는 감귤과 함께 맛있게 익어가는 과일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이 새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과일은요. 새콤달콤한 과일의 대명사 키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귀엽다 귀엽다. 아니, 그 제가 알고 있는 키위는 그린 키위. 네. 이런 색깔인데 네. 레드 키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녹색인데요, 무슨. 네. 원래 키위는 약간 후습 과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한 2, 3일만 놔두면 이게 말랑해져요. 말랑하면 그냥 껍질째 쏙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속이 빨개요. 키위와 무화과를 접목시킨 레드 키위는 무화과를 닮아 속이 빨간데요. 껍질에 잔털이 없어서 먹기 편하고 당도가 높아서 최근 제주 특산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는 방법이 조금 특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따는 거예요? 아, 요거는 손을 딱 잡고 살짝 꼭지는 밀고 요거 한번 따봐도 돼요? 따보세요. 네. 근데 이 따기에는 덜 큰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악인데. 저희가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기는 크지가 않아요. 아, 네. 이 정도면 이제 딸 때가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자, 그 싹 올려가지고 네. 엄지 넣고 똑. 네. 오유 잘하시네요. 크, 이게 얼마나 특이합니까 이게. 하우스 위에는 키위가 주렁주렁, 땅에는 제초제와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데요. 친환경으로 키우고 까슬까슬한 털이 없는 레드 키위는 일반 키위와 달리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영양소들이 껍질에 많이 있잖아요. 이 껍질을 먹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변비에는 기가 막혀요. 야, 아니 보통 사과는 이렇게 껍질째 먹긴 하지만 아, 네. 키위 털이 없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다. 매끈매끈 털이 없는 레드키위는 따기도 쉬운데요.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 이만큼 땄어요. 아유, 많이 와. 아, 근데 이거 예. 제가 따긴 땄는데 아유, 내가 먹어보지 못하니까 몰래 이거 좀 이제 맛있게 좀 먹을 수 있으면 어떻게 좀 먹으면 더 맛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이거를? 그러면 그저께 한쪽 동 수확해서 네. 잠깐 살짝 익혀놓은 거 있어요. 네. 그거 맛보여드릴까요? 키위는 후숙 과일이어서 따서 바로 먹을 순 없고 손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후숙을 시켜주면 달콤한 키위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절로 침이 고이지 않나요? 키위 한 개에는 오렌지나 레몬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고 특히 엽산이 풍부해서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좋다고 합니다. 잘 익히면 당도도 높아져서 꿀을 넣지 않아도 최상의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와, 야,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해. 바라만 봐도. 물론 입으로도 빨리 먹고 싶지만. 달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에 이 당도가 높은 레드키위를 딱 집어넣어서 먹으면 그 영양의 밸런스도 잘 맞고 또 간도 잘 맞고 네, 참 맛있어요. 야. 맛있죠? 이건 뭐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까 이 껍질도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야, 네, 정말요? 친환경 예, 키위입니다. 일단 매끈매끈하긴 한데 아, 그렇죠. 먹어보겠습니다. 와, 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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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구나. 이 어리지, 어찌리 달구나 이게.
꿀맛 같은 레드키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렇게 맛있는 친환경 레드키위를 만들었는데 많이 드셔주셔야 또 힘을 내서 다음 농사를 짓고 또 더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많이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쩐지 우리 대표님의 그 인자한 미소와 함께 그 자랐던 키위라 그런지 너무너무 맛있어. 네, 정말 맛있죠. 네. 자꾸 손이 가요, 이렇게. 네. 이번에는 새콤달콤한 제주산 키위로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린 키위 영농조합 선과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주 도내 250여 개의 농가에서 생산한 키위를 선별하고 일본과 동남아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10월에는 레드키위를 가장 먼저 수확하고 이후에는 그린키위를 비롯한 다른 품종의 키위들을 차례로 수확한다고 합니다. 고당도의 제주산 키위는 동남아에서도 인기라고 하네요. 야, 여기 뭐가 단단하게 포장이 돼 있어요, 여기에.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수출을 하려고 지금 랩을 감아놓은 레드키위입니다. 아, 레드키위를 수출한다고요? 네네네. 그럼 어디로 수출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고당도를 좋아하는 동남아 지역으로 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위주로 저희가 레드키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 더운 나라에서 더 키위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제주에서 이 레드키위를 그쪽으로 수출한다니까 되게 놀랍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산, 제주에서 생산되는 키위들이 워낙 당도가 높고 상품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현지에서도 찾는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영농조합에서는 제주산 키위의 해외 수출을 도울 뿐 아니라 키위 농가들에 대한 재배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열매 대신 키위 잎사귀들만 무성한 이곳은 꽃가루 생산센터입니다. 꽃가루 생산센터요? 네네네. 어떤 건지 꽃가루는 알겠는데 만들어낸다고요? 네, 이게 키위는 생산할 때 숯꽃가루가 필요한 그 과일이거든요. 수정이 인공 수정이 필요한데 그때 그 사용되는 이 숯꽃가루를 생산하는 센터입니다. 조합은 농가에 숯꽃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으로 농가들을 돕습니다. 팀장님, 네. 이 조합원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강의도 교육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조합에서는 그 유통처럼 생산도 중요하다 보니까 재배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병해충을 막기 위해 농가들한테 이제 재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제주의 레드 키위가 많은 분들의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많은 응원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위 한 알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 충전. 풍부한 식이섬유의 공복감을 해소해주는 다이어트의 대명사. 상콤달콤 과즙미 넘치는 레드키위로 올가을 건강에너지를 가득 충전해보세요.